초망 어업이란 주머니 모양의 그물 입구에 막대나 테를 부착한 어구를 대상 생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 잡는 어업을 말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채그물 어업이라고 합니다. 들망 어업과는 떠올린다는 점에서 어법이 같으나 들망 어법은 대상물이 어구 위에 오도록 기다렸다가 뜨는 소극적인 어법인데에 비해 초망 어업은 어구를 대상물 밑으로 이동시키는 적극적인 어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초망 어구는 보자기 모양의 그물감의 내변 또는 마주보는 주변에 나무, 대나무,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 또 어구를 조작하기 위한 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구는 독립된 어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가두어진 어구를 퍼올리는 보조 어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업적으로는 남해안과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를 잡는 데 사용하는 멸치초망이 대표적입니다. 멸치초망은 멸치분기초망 또는 멸치챗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멸치를 잡는 데 사용하는 멸치초망 어구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치초망 어업은 야간에 조업하므로 멸치 어군을 모으기 위한 집어 등, 투망할 때 자루 그물의 위판을 바깥쪽으로 펼치기 위한 작은 챗대, 밑판을 바깥쪽으로 펼치고 수중에 잠기게 하기 위한 큰 챗대, 밑판의 안쪽 부분을 수중에 잠기게 하기 위한 콧대, 조업할 때 챗대와 콧대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뒷잡이줄과 앞잡이줄, 큰 챗대와 작은 챗대와 연결되어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큰 챗대줄과 작은 챗대줄, 그리고 자루 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멸치초망 어선의 주요 장비로는 어군의 분포 상황 및 수심, 해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군 탐지기, 챗대줄을 감아들이기 위한 사이드 드럼 등이 있습니다. 초망 어업의 주요 어획 대상 중인 멸치의 어업별 연도별 생산량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초망 어업의 주요 어획종은 멸치입니다. 지금부터 초망 어업의 대표적인 어업인 멸치 초망 어업의 조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멸치 초망 어업은 야간에 조업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간에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구로 출항하면서 큰 챗대와 작은 챗대를 우현 현측의 챗대 구멍에 끼우고 챗대들은 우현 현측에 걸쳐놓고 자루 그물은 처지지 않게 당겨서 챗대 위에 쌓아놓은 상태로 어장까지 항해합니다. 어장에 도착하면 큰 챗대줄과 작은 챗대줄을 각각 좌현 사이드 드럼과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려 우현 측으로 챗대들을 내어놓아 투망 준비를 하고 각 챗대줄은 각각 사이드 드럼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때 작은 챗대에 연결된 뒷잡이줄을 당겨서 선미 우현 비트에 고정시킵니다. 앞잡이줄은 사용 길이를 결정하여 사전에 큰 챗대와 콧대에 연결해 둡니다. 선수에서는 집어등을 켜서 멸치를 모으기 시작하고 배는 전속으로 달리면서 어군 탐지기로 어군 탐색을 시작합니다. 어군 탐지기에 어군이 확인되면 배를 정지시키고 전진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큰 챗대줄과 작은 챗대줄을 불어 큰 챗대와 작은 챗대, 자루 그물을 투망하고 콧대를 눌러 수중에 자루 그물 입구가 잘 펼쳐지도록 합니다. 자루 그물 전개가 완료되면 선수의 집어등을 자루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우현 쪽으로 그물 뒤쪽까지 서서히 이동시켜 멸치 어군을 자루 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멸치 어군이 자루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큰 챗대줄과 작은 챗대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빠르게 감아 챗대를 들어올리고 동시에 콧대도 들어올려 자루 그물 입구가 수면 위로 나오게 하여 멸치 어군의 도피를 막습니다. 자루 그물은 인력으로 당겨 올리면서 멸치를 자루 그물의 뒤쪽으로 모아
쪽지 그물로 퍼올려서 어창에 넣습니다. 큰 채대와 작은 채대를 다시 투망 높이까지 내려서 큰 채대줄과 작은 채대줄로 고정시키고 자루 그물은 당겨서 채대 위에 쌓아놓아 제 투망 준비를 합니다. 수산어법상 초망어업은 근해 봉수망어업과 연안 들망어업에 속합니다. 초망어업의 어업별 허가사항에 관한 규정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초망어업 중 멸치 초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